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아 저거 너무 사기잖아. 근데 아 스탠시 빌드 한 방에 12시가 뚫리는 게 어딨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씨. 위치도 안 좋았어. 위치도 너무 안 좋았어. 저런 위치 걸리면 안 되는데. 아우 짜증나 씨. 나랑 하는데 다 첫 서치에 씨. 나만 맨날 막 서치야 씨. 아우 진짜. 일꾼만으로 이기는 방법 있냐고? 많이 보여줬잖아요. 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아 짜증나. 아우 짜증나 씨. 아, 내 질만한 실력이 아니었는데 방금 병력 잡힌 거 좀 아쉬웠긴 했지만은 여기서 병력 잡힌 거 좀 아쉬웠긴 했지만은 그래도 멀티를 깼고 그럼 사내마을 병력을 좀 막을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 놓으면서 멀티만 이어가면 사내마을과 멀티가 똑같기 때문에 운영상 내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 멀티를 입구를 막았는데 안 막은 걸로 판정이 돼서 지롯이 들어와서 게임이 터져버렸다. 이씨 뭐라 말이야 방금. 멘탈 깨지게 하는 거 말고 인꾼으로 상대방 기지 깨는 거요. 있죠? 있는데 일꾼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 제가 보여줬던 막 12드로너시 10드로너시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버그 쓰는 거야. SC 뭉치기 버그 있잖아. 일꾼 뭉치기 버그 그 버그 쓰는 건데 버그 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예. 네. 일꾼으로 이길 생각을 안 하는 게 낫죠. 아니 그런 거야. 일꾼으로 이길 생각을 하는 게 무슨 생각이냐면은 여러분 전쟁 났는데 그 군인들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노약자들로 싸우는 거야. 여자들이랑 노약자들로 싸우는 거야. 아니 그 말이야 방구야. 전쟁 질려고 작정했어? 이티님 스타 완전 오래 하셨을 때는 질리지 않나요 이러시네요. 맨날 이기면 안 질려요. 예, 맨날 지면 솔직히 재미없을 텐데 저는 뭐 킬 때마다 거의 이기는 상황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웬만해선 안 질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맨날 지니까 솔직히 별로 재미없을 수 있어. 나는 너무 죄송합니다. 그죠? 어제도 11연승 했고 오늘도 거의 이기고 있거든요. 오늘 한 7판 했나? 한 2판 졌어요, 2판. 요 정도 하시면 솔직히, 재미없을 수가 없죠. 예. 뭘 해도 이기는데. 난 스카우트 써도 이기고, 리버만 써도 이기고, 뭘 해도 이기는데, 똥마려워도 이기고, 뭘 해도 이기는데. 그럼 솔직히 재밌을 수 있죠. 아, 시청자 비하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재미없을 거야. 내 방송 보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잘하는 분들 많진 않아요. 그죠? 예. 아, 물론 잘하는 분들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예. 초보대전 졸업하면 올스타전 못 나가나 이러시네요. 당연하죠. 예. 올스타전은 초보분들을 모아서 만드는 겁니다. 아니 못한다고 접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의지지. 나도 초반에 할 때는 존나 재미없었어. 맨날 지니까. 근데 서서 이기고 나만의 빌드를 만들어가는 게 재밌었던 거지. 예. 그전에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요. 예. 하는 거보다 보는 게 재밌었지. 근데 요즘에는 하는 거에 하는 게 더 재밌어. 예. 내가 잘하니까. 자 일꾼이 추가로 나오는지 봐요. 이제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자 일꾼이 안 나온다. 우린 파일런 지어주면서 추가 투두라군 빡빡 찍어줄 준비하고요. 일단 템플라크 몰렸고 드라군 두 개 빵빵. 그 다음에 아빠 지금 원프로브 투두라군을 찌른 이유는 사람 빌드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인데 자 투탱크가 아니라 벌처 뽑았네. 멀티죠 이러면.
뭐야. 오, 다행이다. 사람이 점사를 안 했네. 고마워라. 아니, 벌쳐 있네? 아니, 탱크가 있네? 근데 시즈모드부터 했다라는 거는, 거의 다 앞마당이에요. 예. 거의 다 앞마당. 거의 다 앞마당이다. 그 생각하면서 하면 돼. 예. 그래서 결국에 앞마당 밀릴 거고, 너는 게임이 끝날 것이고. 있어봤자 마인으로 버티는 건데, 마인으로 버텨봤자 의미가 없죠. 이 다크 나올 때쯤에 앞마당을 지을 수 있어요. 지으면서 이 프로브 같이 가서, 터렛의 위치를 발견하면 됩니다. 뭔데? 투팩이네. 앞마당 페이크 투팩이구나. 대견. 후! 대견. 대견. 잉. 뭔데? 뭔데? 앞마당이야? 터렛이 왜 있지? 앞마당이야? 어? 병력이 앞마당 규모가 아닌데? 규모가 앞마당 규모의 병력이 아닌데? 투팩인데? 왜 터렛이 있지? 존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저게 어떻게 존나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스라이머 소리 듣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해 저거? 리플레이 봐야 되겠지만은 설명이 안 돼요 저거.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1도 안 가는데? 아니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나는 무슨 빌드야. 아니 왜 투팩을 갔는데 터렛을 짓냐고. 터렛이 왜 있냐고. 이해가 가세요? 절대 이해 안 가. 절대 절대로 이건 말이 안 돼. 손 떨려 갑자기. 뭐냐 이거. 아니 투팩인데 터렛을 저기다 박아놓을 리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올인비드라고 투팩은. 왜 저렇게 수비적으로 하냐고. 앞마당. 아니 드라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된걸 보고 앞마당 가져갈 것처럼 보여줬는데 왜 저렇게 하냐고요. 근거가 뭔데. 그래서 말하면 말하라면 아무 말도 못할걸?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이. 투팩 쪼이기를 해야 되니까 터렛을 가지 않나요? 그럼 터렛을 여기다 바꿔 가진 않겠죠? 쪼이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기본적으로 투팩 쪼이기는 공격 빌드예요. 근데 저건 수비형 터렛이죠. 이해가 가세요? 아니 너무 안 가는데? 이해가 1도 안 가는데 나는? 공격형 빌드에서 수비를 선택했다고?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내가 뭐 잘못하고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거 안 지켰어 상대방이. 아예 말이 안 되는 플레이야 저거는.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황이 말이 안 돼. 아, 털에 게이트 지울 공간이 없네. 리플 보자. 어, 잠깐만. 잠깐만, 리플 보자. 투팩 아니었어? 투팩인 것 같은데? 투팩이 아니었다면 괜찮, 맞는 얘긴데, 투팩이었던 걸 봤는데. 일단 이겼고. 보자 보자. 내가 말한 게 맞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맞는 선택이겠지만은 일단 보죠. 저는 투팩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탱크 안간기가 있었고 벌처가 나와있길래 이 타이밍에 탱크 없겠네 했는데 탱크가 있었잖아. 그게 아마 투팩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맞네. 맞네! 맞네! 내가 말한 게 맞네! 그럼 투팩이었어! 자, 생각해요! 이거 기본적인 건데 투팩을 가는 사람이 이 앞마당에 터렛을 지을 근거는 내 다크템플러를 확실하게 봤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내 다크를 확실하게 알 때. 지금 이거 봤죠? 이거까지 보면은 아, 다크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제 드라곤을 찔러요. 그래서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된 걸 보여줬어. 그러면은 아, 다크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게 보통 정상이에요. 투팩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격가자 다크 만나면 뒤로 빼면서 마인 심으면서 막는게 맞아. 근데 지금 상대방이 그게 아니라 아예 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입구에 터렛을 박았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벌처 탱크 없네요 하고 때렸던 이유도 이 타이밍이 원래 탱크랑 벌처랑 같이 나오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만 나오는 타이밍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근데 두 개였고 갑자기 터렛이 짓는다. 아니 여기 왜죠? 아니 이 터렛의 의미는 뭐야 도대체? 투팩을 가면서 이 터렛을 짓는 이유는 뭐야? 덕분에 내 공격을 막혔다 이거죠. 이 타이밍에 다크를 막자라는 생각. 아니 그럼 마인 업그레이드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마인으로 막을 수 있잖아요 다크는. 아니 상대방이 스알봇이라 그런가? 아니 APM 300 나오는 사람이 스알봇이라고? 초보대전 나오는 사람보단 잘할텐데. 근데 이거는 빼는 게 맞아. 왜냐면은 제가 투게이트라는 게 확신이 됐어. 드라마 다섯 개였기 때문에 아 투게이트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수비 포지션을 취한 건 맞는데 이걸 애초에 지었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뺀 건 맞아요. 뺀 거는 잘한 게 맞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 난 당연히 없는 줄 알고 그냥 막 들어왔지. 아 교환하고 마무리 한 개로 마무리 지어야지 했는데 뭐지? 저게 있네? 이 근거 없어. 너무 없어. 올인 빌드를 선택했으면 올인 형식으로 가야지. 왜 올인을 하다가 수비를 해요? 어이가 없으니까 물음표 친 거야.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이상해?
저거는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이제 다크드랍 준비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천천히 운영 들어. 여기서 아비터를 갔다면 아비터 타이밍 전에 사내발 나올 가능성이 높았어. 그래서 그리고 벌처도 투팩이었기 때문에 벌처에 견제당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예. 아비터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냥 상대가 이상하게 아는 분인가봐요. 이거는 뭐 방송을 봤다라고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 말이 안 된다의 근거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막 뭐 방송을 보던가 맵팩을 쓰던가 아니면 그냥 진짜 생각 없는 사람이건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진짜 근거 없었어. 이것도 없었고. 이제 스캔을 달려서 사례를 치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저는 이제 이미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미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례 나오는 거 그렇게 무섭진 않았고. 그래서 사례가 나오는 것만 잘 막고 가자 생각을 했던 거죠. 마인 끌고 가는 것도 좋았고 옵저브 나왔기 때문에 체력 많이 따라있고 질러 태워서 사내방이 앞에 마인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시즌모드 풀면은 들어가자라는 생각으로 바로 들어왔고 탱크를 질럿으로 마무리 시키면은 드라군드 벌쳐 질럿 때 탱크 구도가 돼서 막을 수가 없었죠. 이러면서 나는 추가 화이트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는 거고 이걸 사내방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지죠. 와, 그 와중에 견제 오려고 했어? 왔었어? 왔었는데 신경 못 썼구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보다 APN 300 나오잖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막 다 할 수 있어. 예. 여러분들이 막 바지에 똥을 쌌어. 왜 쌌냐고 물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어젯밤에 뭘 먹었는데 아 그게 취했는지 막 배가 막 장염이 걸렸는지 막 해가지고 급설사가 나왔다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방금은 아예 설명이 안 됐어.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행동이었죠.